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주첩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 58년,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일제가 남긴 한은 아직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50만 가까이 죽은 자의 원혼은 아직도 2억을 떠돌고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국정마저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서러워서라고 합니다. 먼저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정마저 포기한 사연을 이영백 PD가 살펴봤습니다. 해방 후 58년 동안 국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온 일제 피해자들이 차라리 조국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국가란 무엇이었나를 되묻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태어나 한반도를 우리의 조국을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하게 느낄 수 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나라를 잃으면서 우리는 적의 손에 속수무책으로 내 동댕이 쳐졌고 나라를 되찾은 후에는 적의 손에서 입었던 칼부림, 사륙의 진한 고통을 내 어머니인 나라가 적의 편에 서서 애면하고 있다. 나 역시 이러한 국가의 국민이고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세금을 내고 국민의 권리를 다할 의무를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임을 오늘부터 포기합니다. 과연 국민된 도리에서 나라가 아무리 서운한 짓을 하더라도 국민이 국가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우리들을 먼저 포기했습니다.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36명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국적포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국적포기라는 최후의 저항을 통해 이들이 얻고자 한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정부의 애정어린 관심이었습니다. 왜 쓰셨어요 이걸? 답답한 게 한국서 정부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해준 게, 우리 국민들 일을 안 해준 게 하도 폭포에서 죽을 때 된 게 이제 원망스럽다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국적 포기서 내려왔어요. 그러나 이들의 마지막 저항조차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거의 법치국 가에서 무슨 일입니까 이거? 국적 포기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그들 앞에 경찰이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아, 너희들 쓰러지고 봐야겠어 지금. 이제 피해자들에겐 공권력과 맞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국적 포기서에 서명했던 김성수 할아버지. 그는 44년 일본군에 징집된 뒤 한쪽 팔을 잃고 1년이 더 지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성수 할아버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부상 증명서 한 장이 전부입니다. 낮에 비어 이거 뭐 비어받아 길가에 시가에 비어 그 뭐 투수가 오시고 연합군 비지에 와 폭격을 하게 그 폭격 맞으셔서 살아요. 그래. 45년 4월 3일. 45년 4월 3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이거 12월 12일에. 8남매의 막내였던 그가 일본군에 입대한 것은 넷째 형의 독립운동이 발각된 때문이었습니다. 자원 입대하면 형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일본 경찰의 말을 믿고 20살의 김성수는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고 재판소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심정을 했죠. 심정을 했죠. 일본 재판대부 가기 34번 갔어요. 34번? 34번. 일본은? 재판대부로 가기.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그가 65년 한일협정 체결 이전에 일본에 귀화했다면 무려 13억여 원에 이르는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권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귀화를 했다면은 그대로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김수생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정부를 사랑을 하고 우리 국가를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귀화를 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법정 투쟁을 하시고 온 상황입니다. 일제강점기 750여만 피강제 동원자들의 한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금주 할머니는 남의 나라 전쟁터에 끌려갔던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남편과 산 기간은 고작 2년. 징집 통지서를 받고 떠나던 남편이 8개월 된 아들의 손을 붙잡던 마지막 모습을 할머니는 어제 일처럼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커라, 어서 커라. 아버지 소리가 듣고 싶다고. 그렇게 하다가 나가는 날은 그 아들에게 손목을 꽉 잡고 건강해라, 연독자여 한마디 하고는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 이마에 핏줄이 불끈불끈 섰고 얼굴이 검붉게 되면서 다시 무슨 말 못하고 뒤돌아서 나가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나는 넘어졌지요. 그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소리 한 11번 나다가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은 내가 필서는 표현을 못해요. 도망을 쳐서라도 3년 안에 기필코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전쟁터로 끌려갔던 조선인 65만여 명 중 10만 명 이상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금주 할머니는 광주 유족회의 대표로 10여 년째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 청구 소송을 이끌어왔습니다. 우리가 피해국의 피해자로서 왜 전범 가해국 나라의 법정에 서느냐. 난 이것이 창피하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냥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듭니까? 덧듯이 그놈들 갖다 불려도 우리 재판정이나 굴복을 시키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난 덧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부 재판에 관한 겁니다. 이거 전부 이건 손으로 써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다 결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들? 결과는 그저 모두 기각이죠. 지재, 고재, 최고재 모두 기각이에요. 1992년 일제강점기 피강제 동원자 1169인이 제기했던 소송을 필두로 한 7건의 보상청구 소송은 일본 법정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하는 일본의 사법계 역시 원칙적으로 전후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등재판소에서 일부 승소했던 후쿠시마호 폭침 사건 보상청구 소송이 최고재판소에서 뒤집히는 등 일본에 제기한 50여 건의 소송 대부분이 참패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증거를 보강하고 피해자들이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 개인이 과연 얼마나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은 거의 미국이나 일본 쪽에 남아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좀 나서서 그런 진상을 좀 규명을 해주고 자료도 수집하고 좀 증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피해자분들, 그 생존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자료인데요. 아직도 그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제대로 생사 확인도 못하고 진상도 제대로 규명받지 못한 채로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지금 이런 민간단체에서 다 주도적으로 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정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몇 유족회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일제 피해자들의 증언과 자료를 확보해왔지만 피해의 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크래시 액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집단 소송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이 나치 피해자를 그 변론했던 이 변호인단이 지금 이 소송을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피해자들하고 그 일제의 그 피해자들하고 자기들은 나치 피해가 소송을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건을 맡았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변호사들이 한국 정부 너희 나라는 왜 그러냐. 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느냐. 이미 지난 2001년 10월 국회에서는 특별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로부터 아직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거든요, 이 법안이요. 그리고 이제 내년 4월까지 임기가 끝나면, 이번 16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문제를 관련 상임위에서 사실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몇 번 심의하고 논의하다가 또 의견 차도 많아요. 여야 간의 의견 차이도 있고 개인 간의 의견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럼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운영위원회에다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솔직히 한 6개월 이상 갔습니다. 몇 번 얘기를 해도 회시가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대요. 지난 2년간 특별법안은 의원들 간의 진지한 논의 한 번 없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로 돌고 돌았습니다. 피해자들하고 국회의원실을 쭉 다니다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게 일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 국회의원들 만나면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웬 거지가 찾아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지금 그런 반응밖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일제 만행을 증언해줄 피해자들은 한 해 평균 15,000여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 사할린의 노무자로 끌려가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부친을 대신해 싸워왔던 이두훈 할아버지. 할 일을 하셔야 될 건데, 그지? 글쎄요,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이런 의사에서 성스럽습니다. 이제는 그마저 기력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나 구속 안 시키려고 자기 다해. 방탄 국회를 열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떻게 이런 참혹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거기에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존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다이고 국민은 세금 내고 다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될 필요 없다. 국가는 이들의 한뿐만 아니라 역사를 기록할 책무까지 외면해 왔습니다. 1세들이 살아있을 때 이 법을 만들어서 과연 얼마나 증명이 되고 얼마나 진배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죽었다, 그 우리 기록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나 일본 기록을 인용해야 됩니까? 그런 정부가 뭐 정부입니까? 우리는 자꾸 일본이 교과서를 왜곡하고 일본이 뭐 우리 망언을 하고 하는 것 같고 우리는 비난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랑 부딪혀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내놔라, 통계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특히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가 그런 근거를 못 대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은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아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좀 잘 싸니까 좀 뗐어가지고 돈이나 좀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을 체결합니다. 일본 정부가 사죄와 보상 문제를 묵살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일본의 사법의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일본과 한국의 사이에 1965년에 日韓日韓請求権協定、日韓条約が結ばれて、こういう財産権の問題、保証問題は全て終了したと、終わったということを日本政府が主張していて、それがですね、結局悪い判決が出る一番今大きい要因になってるんですよ。 경제개발이 정권의 최우선 과제였던 그때 한일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 부장은 마침내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오히라 당시 외상이 제시한 6억 불의 성격은 보상금이 아닌 경제 원조를 위한 독립 축하금이었습니다. 회담 당시 일본은 한국인의 강제 동원 자체를 부정했고 체계적인 증거가 없던 한국은 강하게 배상을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3억 달러 플러스 알파. 이것이 일본에게서 받은 무상 원조 금액의 실체입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 사망자에 한해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국내 동원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750여만 명에 달했지만 보상을 받은 수는 고작 8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대부분 현물로 건네받은 독립축하금은 거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관시설 건설에 투입됐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것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거에 두산업회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오늘과 같은 경제를 일으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주면서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거 없다. 뭐 어떤 일본 외교관도 그거에 대해서 증언을 저한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렇게 5억 불 플러스 알파를 계속 그 내준 거 아닙니까? 그게 캐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는 오히려 경제 진출, 경제 확대의 기회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제2조,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한국 정부는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과연 국익이란 게 뭐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당장의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 거기에 몸을 맡겨서 일정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국익이냐.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 반세기 이상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국민들은 내팽개쳐도 그것이 국익에 합당한 것이냐. 그와 같은 국익에 있어서 국가라는 것은 도무지 뭐냐. 2003년 8월 일본군 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와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우리 국가는 어떤 방패막이도 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후생성은 태평양 전쟁 후 강제 동원자 11만 명에 대한 미지불 임금 9,100만 엔을 법무성에 공탁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원화로 따져보면 조 단위가 넘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이를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の方からもしその支払いの要請があった場合、それは支給するできるものなんですか。それはですね、昭和40年に特別な法律ができまして、請求権が消滅してるってことになってるかと思うんです。ただその前、確かに日韓請求権協定っていうのが65年ですね、できてですね。で、ここで日本と韓国との間でですね、お互いの国民同士とか国から国民とか国民から国の請求権を放棄す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になったなと思います。ちょっとこれ外交的。12月5日の大阪高等裁判所における在外被爆者に関する判決については上訴を行わないこととしました。 일본 정부의 상고 포기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곽기훈 씨의 40년 투쟁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일본 법정에서 거둔 그 유일한 승소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만해서 판할 것 하나 달라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서봐야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어. 44년 9월 일본군에 징집돼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입었던 곽기훈 씨. 그의 승리로 이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도 일본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시청으로부터 건강수첩을 발급받으면 매달 30여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무관심으로 건강수첩을 발급받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할머니 수첩이 있으세요? 없어요. 왜 안 만드셨어요? 만들어서도 없고 내가 이렇게 있으니 다리도 성치를 못하고 상체도 만들어. 씨가 그때 다치는 거 어쩌는 거. 그때 다쳤을 거야. 우리 아들은 이 다리 다치고 할 때. 근데 지금 아직도 다시 이렇게 도졌어요? 예, 이게 다 나서 깨끗하게 났었는데 다시 도져가지고. 이게 글쎄요.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서서 대지랬더만 어떻게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해야죠, 그런 거다. 일본에서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피폭 현장에 같이 있었던 2명 이상의 증인이 있거나
문폭이 투하된 곳으로부터 반경 4km 이내에서 출생했다는 호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들고 본인이 직접 일본까지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이 모든 것이 버겁기만 합니다. 일본에 가서 수첩을 신청하셨고요. 수첩을 하면 찾지는 못했고요. 오늘 아, 신청은 하셨군요. 신청은 했어요. 네. 그런데 할머니는 신청은 안 했어요. 왜요? 동금 밀품 받아 먹으려고 데리고 갈 사람도 없고 나도 나이 그 생각에 늙어도 나이 82이나 된 게 이래 이 모양이 되는데 갈 수도 없고 언제 폭당이 그땐 피해 나와가지고 이래 이 모양을 고상을 하니 그때 그만 죽었으면 개안을 길래 한국에서 정부에서 관심 있게 해준다면은 일본에서는 시청 직원이 하나하나 돌이 와서 자기네들 인정하면은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2,000명이 가면 2,000명이 다 가야 된단 말입니다. 징병으로 전선에 끌려갔다. 일본 패전 후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3년이나 응류되었던 이들. 50년, 60년. 해도 너무 하는 거야. 저도 이제 관심이 없으니 뭐. 이들이 우리 정부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을 때 돌아온 답은 일본 정부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아직까지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괴심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건 양쪽 나라를 다 댕기면서 우리의 그 과거사 문제를 이거 해결해달라고 해도 다 외면했으니까 말이죠. 이제는 뭐 일본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너희 나라에 가서라면 해결지라 그러니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외면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피해 1세대들은 시간과의 전쟁을 함께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뭐 결말이 날 때까지 우리가 그 살자 살자 하고들 다짐을 하지만 그 뭐 나이가 나인 거 어떻게 하겠어요? 매년 두 사람 세 사람씩 가요 지금. 이제 그 속도가 더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이제. 너무 80이 넘었으니까. 이들은 한반도 일제강점기의 피해자이자 또한 목격자들입니다. 이 목격자들이 다 세상을 뜬 뒤 누가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을까? 먼저 가면 안 돼. 알았어? 같이 가야 돼. 해방 58년, 이들을 한 걸음씩 역사의 뒷길로 밀쳐내기만 한 것은 아닌지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영백 PD, 지금 이 436분이 국적을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국적을 포기한다고 해서 국적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답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제 나라와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으로 살게 합시다. 우리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글쎄 어떻게 해야 제 나라와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할 줄 모르진 않을 텐데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 왜 그리 말은 잘하고 실천은 못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죽은 자의 한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능희 PD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되었다가 일본 땅에서 사망한 조선인의 유고를 수습하는 현장입니다. 해방 58년 만에야 빛을 보게 된 조선인 유골 하나하나엔 각각의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김법. 오케이. 그 이름은 해당 사찰이 보관하고 있던 유골 명단을 통해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근풍. 네, 이근풍. 이게 이근풍이야. 예. 지난해부터 일본 사찰을 돌며 조선인 유골을 봉안해 오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는 세계 미술 교류 협회와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입니다. 봉안 사업 관계자들은 이날 유골 47기와 위패 104기를 한국으로 봉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골 봉안 사업을 주도하는 이들은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양국 정부가 무관심했어요.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영원히 이건 저 외국의 땅에서 그냥 산속이나 어디 가서 묻혀서 그냥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지난 2년간 5차례에 걸쳐 봉환한 유골은 총 299구, 위패는 713기라는데 그중 유족을 찾은 것은 단 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유골이 안치된 사찰을 찾은 유족들은 심지어 봉환된 것이 유골인지 위패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어떤 것이 여기 와 있는지는 몰랐죠, 지금. 여기 와서서 아까 위패가 이거 당도했다 소리를 들었죠. 아니 저 회장님 미리 안 알려주셨습니까? 유골인지 위패인지 알 수 있지 않으셨어요? 네, 그 관계는 예. 위패인지 유골인지는 예. 그 명단을 와서 확인해야 알지. 그러니까 연락은 일체 이야기를 못했죠. 일본으로부터 봉환해 온 지 몇 개월이 지나서야 유족들은 모셔져 왔다는 위패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아. 그래도 일본 땅에서 죽어간 숙부의 영혼이나마 당겼으리란 생각에 조카는 위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또 백발이 된 아들은 기억도 가물가물한 아버지를 위패로나마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유족회 측은 납골당을 찾은 유족들에게 지난 11월 제2차 봉환 당시의 유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봉환된 유골은 총 52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유족들 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네, 유골이 어디가 있어요, 유골이? 아무것도 없네. 아, 그럼 이때 시누이만 오신 분이군요, 이분은. 분명 유골이 담겨 있어야 할 함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당황한 유족 회장은 연속해서 다른 유골함을 꺼냅니다. 반지 무게가 유족 회장도 나무 상자에 시누이까지 정확히 쓰여 있는 유골함만이 비어 있을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안 들어있네요. 여기도 망. 없어요, 근조. 연속 몇 개를 더 열어봤지만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골들은 지난해 11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봉환된 것들입니다. 미협과 유족회 측의 설명대로라면 52개의 유골함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할 유골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모든 유골함에는 신의가 있을 뿐 아니라 생년월일까지 적힌 명단도 이미 취재진에게 공개된 후였습니다. 또한 2차 유골 수습 당시 미협 측이 일본에서 촬영했다는 비디오 테이프에선 유골을 함에 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취재진은 다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미협에서 유골 봉환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박 실장이라는 인물이 와 있었습니다. 여기는 네. 어제 빈 거는 왜 비었어요? 명단이 붙어 있던데. 네. 이게 왜 비어 있는 거니? 그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명단하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단이 미리 오니까. 여기 지금 쉬운 두 개 중에 네. 그럼 네 개만 비어 있습니까? 그렇죠. 직접 아세요? 아 제가 했으니까. 그러면 어저께 저희가 마침 본 게 예, 예. 하침이 있고 네 개 빈 네 개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군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2차 명단. 유골 명단을 보면 빈 4기의 유골함을 찾아낼 수 있다고 큰 소리치던 박 실장. 명단을 뒤적이던 그는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4기가 아니라 6기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콘테이너 박스에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 어디 거야. 어디 콘테이너 박스? 부파발. 갖고 오실 때 6개가 빈 걸 알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셨어요? 알지. 미리 알고 온 거지. 자. 저 여섯 기가 비었다고 호언 장담하던 박 실장. 취재진은 유골함 개봉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꺼낸 유골함 역시 유골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도 역시 텅 빈 유골함들 뿐이었습니다. 몇 개야? 몇 개입니까? 자, 선생님. 네. 자, 됐습니다. 지금 여섯 개 열었는데 지금 없죠? 없죠. 네. 그럼 이제부터는 다 나와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나와야 예. 됩니다. 나와야죠. 그 왜냐면 선생님이 직접 넣으셨기 때문에 예, 예, 다 예. 확인할 때 예. 직접 봉인했죠? 예. 예, 당이 있어야 돼. 여전히 호언장담하던 박 실장은 취재진 앞에 일곱 번째 유골함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골함 역시 빈통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보고, 보고 설명을 해야지. 네. 그러나 여덟 번째, 아홉 번째를 넘어 10개 이상의 유골함을 개봉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유골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을 바꾸어가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던 박 실장은 그제야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히 뭐 지금 있자. 근데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함정이야 지금. 박 실장은 거듭된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 이제는 아예 유골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유골 가져오는 건 이거 뭐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지만, 예? 이 명단이 문제지. 명단이 문제지. 유골은 우리가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솔직히 얘기지만 이게 60년, 70년이 됐는데 이게 유골이다 하니까 유골인 줄 알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박 실장은 실제 2차에서 봉환해온 유골은 합사된 4개일 뿐이고 그것을 52개의 유골함에 분골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합사란 여러 시신을 한꺼번에 화장한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명단만 맞으면 나누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2차 유골 수습 당시 촬영했다는 비디오에서 취재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골을 두고 입은, 접은이라 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합사가 아닌 개별 시신의 유골일 것입니다. 성명석 신이. 더구나 유골함의 이름까지 확인합니다. 심지어 2차와 3차에 봉환된 유골의 명단을 대조해본 취재진은 무려 19개의 유골 명단이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명단을 두 번에 걸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길을 끈 것은 미협의 유골 봉환 관련 홍보 책자에 실려있는 특이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엔 유골 수습 당시 조선인 희생자 유령이 기뻐서 춤추는 모습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 그 유령 보셨죠? 그 저 보면 그 유령들이 좋아가지고 춤을 춘다는 그 스님들은 아마 영감이 떠도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봐도 마음이 흐뭇해요, 우리는. 취재진은 전문가들을 찾아 미협 홍보 책자에 실린 사진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비슷한 사진 같은 거 없습니까? 여기 이런 거요? 사진 없는데 바로 해드릴 수 있어요, 비슷하게. 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들이 비슷한 상황을 한 1분 내로 찍어드릴 수 있거든요. 후레쉬를 들고 흔드는 것만으로도 흡사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하교수 팀은 즉석에서 시연을 해보였습니다. 이들이 일본에서 봉안해왔다고 주장한 위패 역시 유골 명단을 인쇄한 뒤 자체 제작해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수 주소 가져와서 붙인 겁니다. 가서 그 태평양 유적지에서 위패를 사가지고 간 거에다가 이렇게 이와 같이 이거를 한 거를 전수 그걸 붙이라고 해서 다 붙였습니다. 그 이랜돌이 한국에서 간 이랜돌이. 세계 미술문화교류협회와 태평양 희생자 유족회 측의 유골 반환 사업은 그렇게 그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의혹투성이었습니다. 네, 이 조선인 희생자 유령들이 좋아서 춤을 춘다. 이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총리님, 참 의혹투성인데 그 배경은 뭡니까? 네, 유골을 들여오는 것도 돈이 될 거라는 착각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 제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식이어서 저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봉안된 48기 유골함에도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작년 9월 1차로 봉안된 유골 48기가 안치되어 있다는 문산의 한 사찰입니다. 주지 스님은 유골 봉안 사업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49제까지만 안치해놓겠다더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유골함의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사람이 취재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유골함 속엔 유골이 아닌 단순한 흙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렇게 한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요기팀에 속하면 되겠다 하고 거기서 한 4회삭을 커서 공개가 담아서 그걸 주시더라고요. 공룡동하고 그 작은 사람이. 전 미협 간부는 그렇게 퍼흙에 돌이 너무 많아서 유골함에 담기 전 별도의 작업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걸 담으려고
씨하고 둘이서 담으려고 딱 펼쳐보니까 막 이런 돌덩어리 이런 게 막 들어있어가지고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 오는데 슈퍼에 가서 보니까 슈퍼 가서 그 얼맹이로 차진 있으니까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그 마늘 담은 그 망 있죠. 그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둘이서 다 그거를 다 쳤어요. 한 주먹씩 쳐가지고 그래서 부산항에서 벌어진 1차 유골 봉안식은 전국에서 스님 30여 명이 동원되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봉안식은 조선인 유골이 아닌 일본 민가의 흙을 위한 행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미협의 박 실장은 이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지장은 뒤에다가 화장을 해서 묻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이게 덮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콘크리트 하나를 우리가 흘렀습니다. 언제요? 1차 하기 전에. 1차 하기 전에요? 예. 네, 하기 누가 전에. 누가 흘렀어요? 그 송미 도룡이 그 사진에도 나와 있죠. 홍보 책자엔 조선인의 묘를 파는 듯한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1차 봉안이 끝난 뒤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미협 회원이 서울로 보낸 공문입니다. 사찰에 벌초하는 인부를 보내 땅을 파고 사진을 찍어 보내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다른 제보자로부터 1차 유골함과 관련해 더 충격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7월 30일 날 우연찮게 그 평화통일사 근처에 시원장 답사를 갔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랑. 그래서 봤는데 붕괴라 하나가 깨져 있어요. 맨 밑단. 그래서 태극기를 걸치고 보니까 깨져 있길래 보자기를 끌렀죠. 보자기를 끌러서 보니까 안에 것까지 전부 깨졌더란 말입니다. 붕괴람 뚜껑이. 안에서 보니까 있지도 않아야 될 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춰보니까 뼈가 나옵니다. 일본 민가의 흙이든 조선인 묘지의 흙이든 분명 흙만 담겨 있어야 할 1차 봉안 유골함에서 갑자기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알고 있다는 한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흙을 담아 유골함을 들여온 박 실장과 스님은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여 유골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섯 개의 유골을 두 개의 유골함에 나누어 반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섯 개는 고파발 서재 물류 보관 창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 여섯 개의 유골이 들여온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훼손이 됐죠. 어떻게 훼손됐습니까? 위에서 올라갑니다. 그 스님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은. 취재진은 훼손된 여섯 개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다는 구파발의 물류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훼손되었다고 증언했던 그 유골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봉안 당시 유골로 가득 차 있었다던 한 항아리. 유골함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유골 훼손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모 씨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시장한테 전화 왔어요. 시가 있느냐. 호화를 뭐 잠깐 좀.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맨날 나갔죠. 나가니까 큰뭐 서너 서두 개 되나 서너 개 되나 그 항아리 거기에 이렇게 누구라고 하면서 등치더라고. 나눴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눴죠. 그렇게 유골을 조각조각 나눈 뒤 1차 때 흙을 담아 들어온 이 유골함 48개에 골고루 나눠 넣었다는 것입니다. 4명은 명단이 있으니까 놔두고 합산돼 있는 붕괴함에 들어있는 유골을 내가 가서 보자. 열어봐라. 그래 열어가지고
근데 합산돼 있는 분골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마 조금씩 넣었을 게 아마 그래서 48개인가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내가 넣은 거지. 부파발 물류창고 유골함에는 박 실장의 주장대로 한 유골함에 이름이 있는 유골 4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사된 유골이므로 48개의 유골함에 나눠 넣었다는 바로 그 유골함 안에도 노란색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아, 이름이 있네. 몇 구인지 모르는 합사라는 유골함에 버젓이 한 사람의 이름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몇백 명인지 몇십 명인지 그거 모르잖아. 합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유골은 분명히 한국 조선인 유골인데 그건 나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명단이 없어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그죠? 가져오셔서 그거를 그렇게 48개로 나눠줘야 되냐고요. 그렇지. 선생님 무슨 권한으로 그걸 48개로 나눠줍니까? 아니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흙만 있었고 허전하니까 그것을 골고루 놓아놓은 거예요 내가. 어? 지난해 유골 봉안 사업을 시작한 이들은 투자 설명회까지 개최하며 투자자를 유치했습니다. 1기당 봉안되는 영령 1기당 지금 현재 그 당시는 150만 행의 조의 위로금 또 경비 50만 행 그래가지고 200만 행씩 같이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 믿고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 말 믿고 저는 뭐 150만 행은 우리가 못 쓰는 돈이고 조의 위로금 우리가 못 쓰는 돈이고 50만 행만 가져도 이 경비하고도 충분히 남으니까. 미협 측이 작성한 업무 계획서에서 화이트로 지워놓은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이 삭제해 놓은 이 부분이 바로 일본 정부로부터 50만 엔, 우리 돈 500만 원의 봉환 경비를 받게 될 것이란 문구였습니다. 지금 이걸 2차만 빠져요. 저는 막 머리에 돈만 전부 길어져가지고 나한테 지급해. 내가 이자 갚는 건 얼마 갚는 거야? 3천만 원에 이자 갚는 거야. 이번에 돈을 투자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들이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가 보다 이게. 우키시마 폭침 사건 피해자 청구 소송이 일부 승소해 300만 원 보상 판결이 나자 일본에서 사망한 조선인의 유족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미협이 여러 유족 관련 단체 중에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를 끌어들여 유골 봉안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그와 무관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기세거든 있다면 내 하는 소리네. 어깨거든 얘네에게도 내. 300만 대 유 있지요. 그 지금 할 때. 한 개가 내다가라. 소리가 아름 때부터 됐대 나면 한국은 가입으셨구나. 니는 가입으셨고 거의 본청대 그래봐. 소리대 인자 간단한 본청하나 먹으니 그래봐. 소리가 그걸 리사님 오셨다고 답이요. 네, 난까요. 그럼 뭐 소유분이 가까세나사이때 약속하라 기대기대 오셨다는 소리가 되기나 해. 유족회는 일본의 미협 회원인 봉성 위원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들의 충고대로 우리 외교부에 일본 후생성으로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발굴 비용 및 조의 위로금을 이건 인도적인 문제에서 모셔왔기 때문에 한일 양국 정부가 실무 접촉을 해서 이것은 최소한 이런 문제는 해결될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가 일본 후생성에 확인한 결과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할 일이 방치된 결과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민간단체가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독립기념관엔 이들이 어떻게 봉안해 온지도 모르는 유골함이 버젓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해방 58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산자와 죽은자의 한들을 보셨다시피 가해자 일본의 무성의와 무책임도 문제입니다만은 과연 우리는 스스로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동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라가 재구실을 못하면 그 백성은 살아도 죽어서도 서러운 게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